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섀도우보팅은 예정대로 연말에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섀도우보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섀도우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참한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해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지분을 가진 주주 100명 중에 10명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총회 안건을 두고 8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한 경우 나오지 않은 90명 주주의 찬반 비율도 똑같이 찬성 8대 반대 2로 계산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섀도우보팅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데 악용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보다 섀도우보팅을 활용해서 정족수를 확보한 뒤 일부 집단에 유리한 안건을 쉽게 통과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섀도우보팅은 1991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뒤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으면서 이후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장사들의 반대로 3년 동안 제도 폐지가 미뤄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기간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슈퍼주총대의라고 불리는 주주총회의 집중개최는 시정돼야 한다며 섀도우보팅 폐지로 인한 혼란은 전자투표 서비스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협회나 상장기업들은 섀도우보팅 폐지로 인한 주총 대란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섀도우보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